주말의 아침, 여러분은 지금 아침창을 듣고 계십니다. 네, 아름다운 이 아침 김청환입니다. 오늘 스페셜 꽃다방 김마담 드니성호 씨 기타리스트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성호 씨. 네. 오랜만입니다. 맞아요. 한 2년 됐나요? 2년쯤. 아침쯤. 2년 네. 정도. 오. 아이고. 그래 뭐 벨기에는 자주 다녀왔어뭐 왔다 갔다 하기가 힘드니까. 맞아요. 코로나 때문에 많이 안 갔어요.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갔죠? 네네. 네. 그 두 번만. 일본? 두 번 갔어요. 아, 두 번 갔어요? 두 번? 네네. 아, 별로 못 다니니까. 그래도 공연은 꾸준히 하시는 거 같아요. 앨범도 내고. 그죠? 이민희 씨? 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이민희 씨 오늘 안 오셔도 될 것 같은데? 아니, 우리말 저렇게 잘하는데 뭘 이제 계속 쫓아다니세요? 아, 같이 다니고 싶어서? 뭐 좀 그런 것도 있고 네. 그리고 약간 불안한 마음이 좀 있어서 네. 좀 필요할 때는 좀 옆에서 필요할 때는 네. 껴들어야 되겠다. 네, 말 실수할까 봐. 어. 아니 그래도 그 처음에 왔을 때보다는 우리 말이 많이 늘은 것 같은데요. 아마 좀 늘긴 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아기랑 말하는 수준으로 계속 한국말을 하다 보니까 그 레벨이 이렇게 업은 되지 않고 아기랑 세 살 네 살 수준. 세 살 네 살 수준. 네. 그럼 수아는 말 잘해요? 예, 말 잘해. 아빠보다 잘해요. 아빠보다 잘해? 네. 부럽고 그 애들 말 배우는 거 보면 진짜 희한하죠. 네네. 아. 아니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박규희 씨도 기타리스트 박규희 네, 씨 아시죠? 알아요, 알아요. 네. 박규희 씨가 왔었는데 박규희 씨는 뭐 진짜 그럼 그 애 때부터 이제 기타를 쳤잖아요. 아주 애기 때부터. 네. 그럼 말 배우듯이 이렇게 기타를 배우면은 기타가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죠? 그죠. 네. 아유, 얼마나 지금 세 살? 수아가? 이제 세 돌 거의 다 됐어요. 거의 다 됐어요. 네. 말도 잘하고요. 아 얼마나 이쁠까. 아 같이 데리고 오시지. 나중에. 근데 말 많이 있어요 진짜. 말 항상 말해요. 항상 말해요? 항상 말해요. 아 말도 많고 네. 되게 무대 체제 같이 하는데 부끄러움이 많아서 관객이 좀 없어야 돼요. 오 부끄러움이 많구나. 네. 아니 아빠랑 무슨 할 말이 있을까 진짜 세 살짜리가. 아빠랑은 불어로 이제 많이 불어가 또 늘어서. 불어로도 네, 프랑스어로 네. 소통을 좀 많이 하고요. 이제는 저랑 한국어로 하다가 이제 아빠한테 한국어로 넘어가면 소통이 조금 끊겨서 네. 답답해하더라고요. 지가 답답하니까. 미밀요. 하기는 뭐 목마른 놈이 샘판다고 답답하면 지가. 그래도 아빠랑 이제 얘기하고 싶어 하는구나. 엄청 말 많이 해요. 진짜 말 많이 해요. 네. 김춘자님 오늘 두 분 데이트하는 기분으로 나오셨을 것 같아요. 김혜라님 아기가 드니성호님의 솜집아기를 들으면 표정이 평안해져요. 네. 근데 같이 듣는 아빠가 스르르 잠이 들어버립니다. 김기수님 마음의 온도가 높아지는 기타 연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이제 금요일이죠. 이번 주 금요일 오후 7시 반에 예술의 전당에서 이제 공연이 있어서 아침창 가족들께 또 이렇게 감사합니다. 봄 인사를 오셨는데 이번 콘서트 제목이 Shades of Guitar예요? 네. 기타의 그늘? 맞아요. 왜? 네? 그래서 첫 번째 파트는 클래식 레퍼토리예요. 제일 클래식. 아란 후에스 콘서트. 네. 아름다운 네. 음악. 그다음에 비발디, 그다음에 소나타도, 그 두 번째 파트는 내 작곡 아니면 편곡. 그래서 다양한 기타 색깔 연주할 거예요. 박선주님까지도. 예. 누구요? 박선주. 박선주님. 아 박선주랑 같이. 네네. 아 박선주랑 같이 해요. 예, 그럼 노래도 그거. 하고. 노래도. 박선주는 두 곡. 노래 반주를 해주기도 하고. 맞아요. 아 다양한. 요즘에 사실은 뭐 클래식이나 재즈나 팝이나 뭐 경계가 없으니까 맞아요. 그 솜집아기 솜집아기는 진짜 수한테 자주 연주해요? 네. 뭐 기타 연주를 자주 들려줘요? 근데 워낙에
너무 많이 들어서 너무 많이 들어서 조금 약간 그냥 배경음악 같이 좀 들을 때도 있는데 되게 좋아해요. 부르는 것도 좋아하고 네, 애기 이렇게 뱃속에 있을 때부터 많이 들었던 곡이라. 네. 자, 오늘 이제 연주를 해드릴 텐데 뭐를 할까요? 첫 곡은 지금 레터. 레터? 레터. 박스탑스 레터요? 레터는 클래식 기타로 연주하기 좀 그럴. 아, 드니성호 씨 작곡이에요? 예. 아, 편지? 네. 오, 편지. 기타로 쓰는 편지네. 알겠습니다. 자, 전해 보시죠. 네. 김미나님께서 한음 한음 꽃가루가 날리는 것 같이 봄이네요. 박중선님 기타 연주가 어쩜 이렇게 따뜻하게 들리나요? 따스한 봄 햇살을 받는 것처럼 따스하다 못해 뜨거워지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혜진님 산들산들 바람도 기타 연주에 멈추고 감상할 듯해요. 박영섭님 저 멀리 잔잔한 호숫가에 한 마리 새가 고요히 날개짓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또 김근회님 100일 된 저희 아가에게 처음 들려주는 기타 소리예요. 아기가 아주 신기한 듯 집중해서 듣고 있네요. 아름다운 연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레터는 언제 쓰신 거예요? 2년 전이쯤. 2년 전쯤. 네, 그 지금 새로운 스위트만 그 작곡했어요. 그 One Color Suite 그 파트는 4개 있어요. 네? 이거 파트 third part예요. 레터. 아, 세 번째. 네네네. 네. 그러면 네 파트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럼 전체는 뭐라 그래요? 원컬러. 예? 원컬러 단색화. 아, 그 단색화라는 장르 미술 그게 좀 영감을 받아가지고 총 네 곡으로 이루어진 원컬러 스위트라고 총 네 곡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중에 한 파트가 이제 레터인 거예요.
이야. 그런데 드니송우 씨는 그 팝 기타는 뭐 이렇게 오른발에다 많이 올리고 치는데 네네네네. 클래식 기타 그렇게 오른쪽에다 하고 하는 건 정말 네, 왼쪽부터 올리고 그렇게 네. 치는데. 근데 나는 솔직히 말해요, 그 아기부터 I try. 근데 네. 10년 전에 I decided 바꾸고 싶어요. 불편해요. 항상 왼쪽 다리 발이 허리 너무 아파요. 허리가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허 그런데 그렇게 10년 전에 자기가 이렇게 자세를 바꿨는데 맞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편해 보여요. 너무 편해요. 아니 드니송우 씨 연주하는 거 보면은 본인이 자기가 우리가 어렸을 때 이렇게 기타 통에다 귀를 대고 막 이렇게 치잖아요. 맞아요. 저도 왜 저렇게 자기 기타 소리를 되게 열심히 듣는 것 같다는 생각만 했어요. 근데 자세가 저런지는 오늘 처음 봤어요. 저도 몰랐네요. 근데 솔직히 말해 포지션이 상관없어요. 그 피아니스트도 글렌 굴드 피아니스트 네. 너무 이상한 포지션이 있어요. 이렇게 네네. 호로비츠 이렇게 그 포지션 상관없어요. 네. 글렌 굴드 포지션도 되게 이렇게 해요. 그렇죠. 엉거지춤 해갖고 또 손도 이렇게 안 구부리고 이렇게 치고 아, 자세를 만드셨네 아예. 네네네네. 오, 엘레타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봄 기운 나는 노래들이 연주인데 또 다음 곡 하나 청해 듣죠. 다음 곡은 뭐 해보실래요? Tango on Sky. Tango on Sky? 예. 이게 무슨 뜻이에요? Fake 가족. Fake 가족 맞죠? Fake leather. 아 가짜 가족. 가짜 가족. 네 가족이 아닌 가족. 예. So fake Tango. 아, 네 불어 같아요. Sky, it's fake. 이거 sky예요. 네. 네, 그 material, fabric, sky. 플라스틱 같아요. 아, 천 네. 아, 인조 가죽을 갖다 sky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아, 진짜가 아니고. 근데 어떻게 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작곡가 로란 디엔스요, 프랑스 사람. 그 fake tango, 작은 tango 아마도 fake tango 같아요. 아 네. 이제 그 작곡가가 프랑스 사람인데 가짜 인조가죽처럼 약간 좀 작은 짧고 좀 간단하지만 탱고 같은 느낌의 그런 곡을 표현한 건가 봐요. 아 민 씨도 잘 모르시는구나. 네 저도 매번 설명할 때마다 저도 좀 이해를 못했어서 저도 음악가가 아니라 이건 성우 씨 작곡곡이 아니에요? 아니요 네. 로란 디엔스 프랑스 사람. 아 프랑스 작곡가예요? 나는 운이 좋아요. 그 우리 와이프 눈치 많이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잘 알아요. 나는 아기 같아요 말아요. 근데 she understand everything. 뭐 살다 보면 뭐 제가 그래서 오늘 온 이유가 근데 있습니다. 근데 드니송우 씨가 뭐 이렇게 아기같이 순수한 면이 있겠죠. 음악을 계속 하시고. 네. 그래서 아기 같아서 너무 챙길 것도 많고 그래서 힘들지 않아요? 힘들죠. 힘든 게 있죠. 당연히. 네. 근데 한국이기 때문에 네. 반대의 상황이었으면 또 제가 아기 같았겠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아. 네, 그런 걸 생각하고. 아. 또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네. 또 벨기에 가면 시부모님들이 잘해주시죠, 민 씨한테. 아 엄청 잘해주시죠. 너무 너무 잘해주시죠. 네. 약간 노총각을 네. 결혼을 시킨 감사한 여자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아, 그 시부모님도 건강하시고 안녕하시죠? 네. 그냥. 네. 아유, 선정을 얼마나 보고 싶어하실까. 네, 그래서 이번에 갑니다. 언제? 콘서트 마치면 이번 주말에 4월 25일. 네. 아 바로 또 떠나시네. 네, 바로 격리 없어요. 맞아요. 지금 예. 격리 때문에 못 갔어요. 그런데 격리 없으면 오케이, we go. 가자. 아 그래. 아 격리 없어졌어요, 벨기에도. 예. 오. 자 어쨌든간에 이번 네? 공연에는 뭐 이게 1, 2부로 나눠서 기타의 여러 가지 진면모를 보실 수 있을 공연 같아요. 네. 근데 드니송우 씨 이 연주 기타 소리가 진짜 따뜻한 것 같아요. 유독. 솔직히 말해요. 연습 소리 연습 많이 해요. 소리 연습을. 예. 그 손톱을 잘 해야 되지 않아요? 예, 그 손톱도 그런데 항상 하루 종일
looking for 연습해 많이 해요. 소리만. 아, 소리는. 네, 소리 중요해요. 아, 중요하죠. 맞아요. 목소리 같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목소리. 네. 네. 근데 손톱 다 다듬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너무 중요해요. 예. 네. 그 가끔 공정 많이 하면 불편해요. 그래서 네. 항상 조심해요. 항상 갖고 다니는 버퍼. 예. 예. 오케이. 그러면 야 다 탕고 On Sky. On Sky. 네. 예, 청해 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 스페셜 꽃다방기마담 드니성호 씨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소라님께서 악기가 진짜를 만나면 살아서 움직이구나 싶네요. 김용국님 소리 연습 많이 하신 게 그대로 전해져요. 한음한음 또박또박 들립니다. 9908님 마음이 불안하고 울적했는데요. 드니성호님 기타 선율 들으니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러게요. 아 진짜 민 씨는 밥하다가 밥 태우겠어요. 아니, 아니 어리 빠지니까 그냥 듣다 보면은 그 처음에 드니성호 씨 기타 연주 들은 게 언제쯤이에요, 민 씨는? 한 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어디서? 아 정말 이게 그 세종문화회관에서. 저희 정말 공식적으로 탁 큰 무대에서 한 거를 저희 엄마를 이제 처음 모시고 네. 약간 소개해주는 그런 자리로 해서 이제 같이 공연을 봤거든요. 아. 근데 정말 멋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야. 잘 기억나요. 잘 기억나요. 네, 어머님 처음에 만났어요. 맞아요. 근데 그 전에도 성호 씨를 알았기 때문에 갔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공연은 이렇게 딱 가진 않았는데 네. 같이 이제 활동하는 그룹 이런 게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조금씩 보긴 했었는데 네. 정말 무대에서는 본 적을 없었죠. 네, 실제로 보니까 아유 그러면 네. 뭐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 같이 보였겠지. 그죠. 그죠. 세상 사람 같이 안 보이지. 그 정도는 아니었던 그 정도는 것 같은데. 아니었어요. 벨기에 봄은 어때요? 뭔가 더 깨끗한데 비가 좀 자주 오는면서 비가 네. 너무 많이 요즘에 너무 많이 받아요 진짜 벨기에가 비가 좀 많이 와요. 네네. 아니 저는요 우리는 봄하면 그래도 화창한 뭐 이렇게 봄날을 네. 봄날하면 화양연화 아니에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저도 아니 왜 이렇게 날 봄 날씨가 왜 이렇게 구질구질해 그렇게 비가 많이 왔어요.
맞아요. 비교죠. 근데 벨기에가 그렇군요. 네, 벨기에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좀 쨍쨍하고 그런 봄이 환한 거의... 느낌이 좀 보다는 네. 비가 좀 자주. 그럼 가을은 어때요, 거기는? 비가 좀 자주. 솔직히 말해 옛날에 비 maybe 100 days a year. 근데 요즘에 200, 300 항상 비죠. 왜 그렇게 비가 많아졌어? 희한하네. 날씨 때문에 바뀌었어요, 맞아요? 날씨가 많이 바뀌었어요. 네네. 그래 벨기에도 네. 옛날에 잘 기억나요? 액빛 많이 봤어요. 네. 근데 요즘에 내 친구도 다 모든 사람 디프레스예요. 액빛 못 봐요. 글쎄요. 네. 오늘은 그래도 좀 남편이에요. 네. 네. 자, 어쨌든. 껐다 간 김만 아주 그냥 뭐 기타 곡 두 곡 들었는데도 아주 행복합니다. 여행 때와 달리 너무 좋아요. 저도. 그럼 등인수 씨 매일 연습을 해요 저렇게? 네 맞아요. 지금 연습 많이 해요. 아 그래요? 예 여섯 시간 좀. 그러면 하루 종일 연습하면 인신 너무 심심하시겠네. 권태기 안 와요? 기타 권태기 안 오나? 난 기타 물렸어 이런 거. 가끔씩 있어요. 연습 안 돼요. 오늘 연습 안 돼요. 그 여행에 가면 네. 그 기타 노. She said, don't take guitar. 기타 치지 마. 맞아 맞아. 기타 잡기만 해봐. 제가 솔직히 말해요. 제가 지금 바라는 날이 콘서트 다음 날. 왜냐면 콘서트 때가 지금 연습을 너무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다음 날은 쉴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때만 지금 약간 파리, 기다리는 게 있습니다. 우리 민다 계획에서 파리에 가요. 가만있어. 이렇게 흑역사는 네 이렇게 4부에 이어지겠습니다. 아 드인성어 피셔맨스 와치 흐르고 있습니다. 아침 햇살이 따뜻하게 우리 비칠 때 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완입니다. 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완입니다. 자 오늘 스페셜 꽃다방 김마담 드니성호 또 아내 이민희 씨 자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선배에서 이제 아름다운 기타 선율을 들려드렸는데요. 민희 씨가 솔직한 애로사항을 오늘 공연 마치고 난 다음날 기타 소리가 안 나서 너무 좋다고. 네. 근데 그래서 근데 그 진짜 기타리스트나 뭐 모든 악기 연주자들이요. 뭐 저는 GI로 군대 근무를 하면서 하루에 6시간씩 연습을 한다고. 네, 색소폰을. 네, 이거. 그런데 그 시간이 그렇게 좋다고. 6시간이면 보통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회사 갔다 오면 그냥 하루 종일 불구만 있는 거예요. 맞아요. 똑같아요. 자기 전까지. 성우 씨도 그냥 하루 종일 기타를 칠 거 아니에요? 네, 그죠. 미안해, 미안해. 아니에요. 근데 좋게 이게 굉장히 열심히 연습을 하고 일정 시간을 딱 좀 주어져서 집중하고 하는 게 필요해서 제가 그래서 일을 가죠. 일을 가고 제가 퇴근하고 올 때까지 딱 그 시간에 그 연습을 해라. 연습하고 나만의 자유 시간이 있고. 근데 성우 씨는 입맛은 어때요? 다 잘 먹어요. 아무거나? 예. 네. 우리나라 음식 중에서 좋아하시는 거? 뭐 고기류를 되게 좋아해서 뭐 보쌈, 게장. 아 게장도 간장게장은 진짜 좋아하고요. 다 잘 먹는 것 같아요. 해장국도 잘 먹고. 그러면 벨기에 음식 중에서는? 벨기에에서는 이제 고기류를 많이 고기 버터. 고기는 버터? 거기 고기나 여기 고기나. 예? 이제 거기는 버터를 넣은 고기고요. 버터, 여기는 버터. 조금 고춧가루, 이렇게 마늘 이런 양쪽을 다 좋아하더라고요. 아 이렇게 요리해도 네. 고기라면 그냥 무조건. 네. 왜 튀김 좋아하는 사람은 고무 내 지우개 튀겨도 먹는데 그런 식이네. 네. 근데 민희 씨는 요리 솜씨는 어때요? 좋아요. 좋아? 좋아요. 그런데 시간이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대답이? 시간이 많이 없어. 그래서 요리 특별한 요리예요. 그 시간이 많이 없어요. 보통 저는 네. 요리예요.
아, 성우 씨가? 예, 우리 딸에게, 우리 가족에게. 근데 성우 씨 솜씨 괜찮아요?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별로 손을 안 댑니다. 잘해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잘해요. 잘해요. 진짜 잘해요. 네. 아니, 누가 잘한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 저 눈치를 자꾸 보는데 그만하시고요. 네, 저희 이제 드니성호 씨가 요리를 주로 하시고요. 네, 잘합니다. 아유, 다행입니다. 그래도 옛날에는 옛날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남자들이 부엌에 가는 거 뭐 이렇게 좀 팔불출거지 생각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엔 뭐 남자들이 요리 많이 해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되게 좀 취미생활처럼 좀 즐기고 그 대신 좀 설거지 이런 거는 좀 약하니까. 그쪽은 약해요? 네, 그래서 식기세척기를 샀어요. 그래서. 근데 수아는 지금 세 살이면 이제 아무거나 다 잘 먹죠? 네. 한참 먹을 나이 아닌가? 네, 다 잘 먹고. 진짜 잘 먹어요. 네. 수아를 위해서 요리한 적도 있어요? 거의 매일 해요. 매일 네. 수아면. 네, 네, 네. 그러니까 앞에서 안에서 집안 살림 다 하시네. 네? 참. 저는 청소를 많이 합니다. 아니요, 아니요, 네. 일 많이 있어요 요즘에. 네. 진짜요. 우리 안에 나는 운이 좋아요. 네? 너무 바빠요. 우리 안에 너무 바빠요. 그래서 회사 때문에 비즈니스 때문에. 그래서 나는 요리예요. 네. 고마워요. 야 진짜. 알콩달콩이네 진짜. 그러는 화장실 클리닝 아니에요. 화장실 클리닝 깨끗해만. 아 깨끗한 스타일이 아니라고. 솔직히 조금 맛스. 그래서 네. 우리 와이프 항상 네. 네 설거지는 그래서 이제 본인이. 네. 김병희님 아내분이 말씀하실 때 다정하게 바라보고 있는 드니성호님 진정한 사랑꾼이시네. 이게 지금 보느라도 다 보여요. 여기서 꿀이 뚝뚝 떨어진다. 아이고 세상에. 아니 애가 4살인데 이제 근데 저렇게도 꿀이 뚝뚝 떨어지네요. 7416님 아내 생일 선물로 드니성호님 공연 티켓 선물했는데 너무 좋아하네요. 와. 아내가 드니성호님 완전 팬이거든요. 이번 주 공연장에서 만나요 금요일날. 네. 와. 용감입니다. 예. 아, 또 선물을 또 가져오셨다고. 아유, 그냥 오시지 그걸. 아니 티켓을 또 주신다고 아침장 가족들한테 그냥 아이고 또 그냥 저. 아이고. 아유, 네, 서서 네, 받아야죠 네. 이런 걸. 자, 그러면 그 수아랑 세 가족이잖아요. 네. 세 가족 셋이 모이면 뭐 그냥. 뭐 요리도 아빠가 해주고 그럼 뭐 거의 아빠가 뭐 수아를 안 놓고 사네. 그죠 많이 근데 근데 좀 기본적인 건 엄마 껌딱지예요 애기가. 아빠가 애가? 그렇게 열심히 놀아주는데 네. 이렇게 엄마 껌딱지는 아기는 저는 사실 처음 봤는데. 네, 처음부터. 네, 그래서 아기 때부터. 아 그래. 저도 제가 막 재워주고 이런 건 다 제가 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나는 하고 싶어 진짜. 네. 덜 바보예요. 그런데 우리 군주님 프린세스 같아요. 아빠 같이 프린세스요. 시세 뽀뽀 많이 안 돼요. Too much 뽀뽀. 세토. 아, 엄마 아빠라게 됐네 이렇게. 자 다음 곡은 뭐를 해볼까요? 지금 에릭 사티 짐노페디. 아 짐노페디요? 1 넘버 1. 네. 예. 아 아침에 성세님 에게 선물.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아유 제가 저거를 쳐보기를 소원을 했어요. 아 그런데 참 영광입니다 이렇게. 대가가 짐노패드 넘버원을 해주신다니.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선생님에게. 아유 저는 오늘 가서 10시간 연습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참. 아 이거를 찍어놓을 걸. 유은아님 툴툴거리던 마음이 가라앉고 착해지는 기분이 듭니다. 마음을 위로받는 음악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최윤영님 구주된 임산부인데요. 드니성우님 연주 들으며 태교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이은화님 드니성우님 연주는 따뜻한 할머니 약손 같아요. 따뜻하게 배를 만져주던 할머니 생각이 납니다. 옛날에 할머니들이 배 많이 쓰러졌잖아요 이렇게. 네. 이홍주님 원래는 화나는 화요일인데 오늘은 꽃화 아름다운 화요일입니다. 멋진 기타 연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보라님 지하철 타고 친정 가는 길에 눈 감고 듣다가 내려야 할 정거장을 놓쳤습니다. 아. 너무 집중한 것 같아요. 아, 지하철 놓치는 연주 아니에요. 드니성우님의 연주가 대단한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다 좋아요. 아, 근데 지금 들으니까 어쩌면 저렇게 그 뭐랄까 부드러운 소리가 나오는지 혹시 그 기타가 좋아서 그런 거 아닌가? 기타도 물론 좋아야 되겠죠, 그죠? 네. 좋은 기타예요. 아, 참. 언제 저런 소리가 날까? 아무리 해도 저런 소리가 안 나는데. 네. 딸이 아이가 태어나고 좀 약간 소리가 더 따뜻해졌어요. 그 전에는 네. 약간 좀 남자 뭐라 해야 되지? 좀 거친 소리도 있었거든요. 네. 옛날에 열정 음악만 좋았어요. 깊은 음악. 그런데 우리 딸 떠났을 때 어두운 음악 싫어요 지금. 그래서. 밝은 그런데 항상 조금 슬픈 느낌이에요. 근데 밝은 슬픔. 밝은 슬픔? 네네. 야, 그 밝은 슬픔이라니까 표현이 참 절묘하신데 네. 지금 아까 연주를 이렇게 집나패들 들으면서도 물론 포르테도 좋지만은 네. 피아니시모가 너무 예쁜 거예요. 아이고. 너무 예뻐서 진짜. 지하철을 놓칠 만해요. 네, 그 사일런스 음악에서 사일런스 너무 중요해요. 예. 그리고 전번에 유발쌤한테도 제가 물어봤는데요. 네. 템포가 자꾸 빨라져요. 예. 정말로 그거 어떻게 하면 잡을까요? 아, 큰일 났네. 성질을 고쳐야 되나요? 근데 요즘에 열정 사람들 항상 빨리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AI 때문에 예. speed doesn't matter. 근데 아름다운 숨 같아요. 예. 이거 진짜 중요해요. 숨. 숨. 오. 숨. 아름다운 숨. 그 마신 안 돼요. 딱딱딱딱딱 진짜 그냥 귀 힘들어요. 예. 귀 힘들어요. 그래서 근데 숨 아름다운 소리 중요해요. 네. 알겠습니다. 아 사부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성우 씨가 이렇게 뭐 사사도 하고 하나요? 그냥 플레이 연주자로서만 거의 연주자로만 하고요. 네. 근데 그 연습 많이 해요. 솔직히 스피드만 안 해요. 근데 소리만 이렇게 연습해 많이 해요. 이렇게 안 돼. 이렇게 네. 이렇게 안 돼. 이렇게 안 돼. 이거 가끔 한 시간 동안 네, 이렇게. 아, 알겠습니다. 자, 오늘 스페셜 꽃다운 김마다 이번 주 금요일 오후 7시 반 예술의 전당 공연을 앞두고 아침 참가자들께 또 이렇게 선을 보였습니다. 자, 아름다운 여친 김창원입니다. 드니성호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공연 사나흘을 앞두고 아침 참가자들을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민희 씨는 요즘에는 뭐 집안에 기타 소리가 뭐 가득하겠네요. 공연이 며칠 안 남았으니까. 네네. 요즘은 네. 밤에도 조금 제가 아기 재울 때 이제 네. 좀 배경음악으로 나오죠. 아,
김태환님께서 아까 밝음 슬픔이라는 표현이 참 좋다고 드니성호님 덕분에 오늘 저는 행복한 비명을 지릅니다. 또 엄준호님 빨리빨리만 외치던 저였는데 오늘 한 템포 쉬어가는 여유를 가져봐야겠어요. 네네. 이게 선생님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음악 선생님 지금 드니성호 씨한테 이렇게 그 빨리빨리 하지 말 하면은 안 좋아요라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근데 들으면 머리로는 아는데 몸이 안 따라가거든요. 그죠. 근데 이렇게 직접 연주를 들으니까 아, 저렇게 어떻게든 해봐야 되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 최명수님 영혼이 꽉 채워지는 아침이었습니다. 이건 민 씨가 이거를 전달을 해줘야 되겠어요. 영혼이 꽉 채워지는 아침? 네. It's very, it's very generous. It's morning. 알았어요? 네, 알아요. 네? 영혼이 꽉 채워지는. 네. 예, 근훈 씨, I understood. 네, 예. 끝났어요. 성호 씨만 아시면 돼요. 너무너무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콘서트 티켓을 두 매씩 드릴 텐데요. 다섯 분 명단을 아침창 홈페이지 선곡표에다 올려놓겠습니다. 방송이 끝난 다음에 한 번 더 확인해 보시죠. 네. 자,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니성호 씨. 영감입니다. 네. 어머니 아버지한테도 잘 다녀오시고. 네. 그럼 갔다가 오르는 계획도 세워져 있나요? 네. 네. 5월 15일. 네. 또 5월에 또 공연이 있으니까. 네. 네. 자, 금요일 공연 잘 하시고. 예. 오늘 끝곡은요 토탈 이클립스 그 박선주 씨하고 드니성호 씨 같이 한 네네네. 곡을 띄워드리겠습니다. 전 내일 아침 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러, 에러, 에러.